이 감독님이 한국인과의 좀 인연이 있습니다. 셀틱 시절 기성용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다. 그리고 웨스트 브롬 시절 김두현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버밍엄에 갔을 때 백승호 선수를 데려간 걸 보면 아, 이 감독님이 확실히 한국 미드필더를 좋아하는구나. 백승호 선수 이적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썬더랜드 스카우트가 국내에서 백승호 경기를 지켜본 뒤 썬더랜드 사령탑이었던 토니 모브레이 감독에게 보고를 했고 입단 절차가 진행이 됐다. 하지만 썬더랜드가 성적 부진에 빠지면서 모브레이 감독이 지난해 12월에 경질이 되었고 구단도 스트라이커 자원을 먼저 영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백승호 영입이 뒤로 밀렸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썬더랜드에서 경질된 모브레이 감독이 지난 8일 웨인 루니 감독이 떠난 버밍엄 시티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백승호의 행선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원래는 백승호 선수가 썬더랜드에 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썬더랜드에 가려고 했는데 토니 모브레이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면서 버밍엄을 가게 됐고 백승호 선수를 오랫동안 원했던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가 그냥 급하게 이적을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모브레이가 썬더랜드 감독일 때부터 썬더랜드 스카우트가 국내에 머물어서 백승호 경기를 지켜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브레이 감독님이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감독픽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면제를 받고 국가대표에서 월드컵에서도 어떻게 보면 멋진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던 백승호 선수가 본인은 잘 알고 있는 감독을 통해서 나가게 됐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버밍엄 시티를 맡은 모브레이 감독이 썬더랜드를 지휘할 때부터 관심을 뒀던 백승호 영입을 원했고 백승호 역시 자신을 원하는 팀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버밍엄 시티와 계약하기로 했다. 백승호는 입단에 필요한 국내 서류 준비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영국 으로 출국해 입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875년에 창단해 149년 역사를 가진 버밍엄 시티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8승 8무 12패,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24개 팀 가운데 21위로 밀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21위로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강등권과 가깝거든요. 이 시점에서 백승호 선수가 강등권 위기에 있는 팀, 현재 성적이 부진하는 팀에 겨울이 이적 시장에 간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즉시 전력감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적이 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버밍엄 시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도 버밍엄이라는 팀이랑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버밍엄이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구단이고 좋은 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밍엄 절대로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웨인 루니가 오기 전에 존 유스테이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11경기를 해서 5승을 했고 90분당 1.36골 그 다음에 90분당 1골을 실점을 하면서 경기당 1.64포인트를 땄고 웨인 루니를 영입을 했죠. 루니가 영입된 이후에는 15경기 2승 그 다음에 경기당 1골 경기당 2실점 그 다음에 한 경기에 0.67점을 따면서 웨인 루니가 완전히 이 팀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왔던 기록이죠. 한 경기별로 잘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브레이 감독이 가기 전에 버밍엄입니다. 경기당 1.2골 그 다음에 한 경기에 12개의 슈팅 정도를 때렸고 찬스 같은 경우는 9개 반을 못 넣고 빅찬스 같은 경우는 9개 정도를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감독이 더 많이 했는데 골을 루니가 더 많이 실점을 했다. 그래서 루니가 잘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루니가 간 다음에 15경기 2승 4무 9패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니가 가기 전까지는 이 팀이 그래도 6위권, 8위권 이런 데 순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뭔가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따져서 루니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루니가 오게 되면서 15골밖에 못 넣고 30골을 먹으면서 승률 13% 정도를 초반에 보여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버밍엄의 순위입니다. 13위로 시작해서 이렇게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고 뭔가 위쪽에서 놀다가 여기 6위가 된 이 시점에 루니가 부임을 했고 루니가 가면서 미들스보로한테 1대0 헐시티한테 2대0 사우스햄튼한테 3대1 입스위치한테 2대2 썬더랜드한테 3대1 셰필드한테 2대1 승리 블랙번한테 4대2 로드함한테 0대0 코벤트리한테 2대0 카디프한테 1대0 승리 레스터한테 2대3 패배 플리모스한테 3대3 무승부 스토크시티한테 3대1 패배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브리스톨시티한테 0대0 무승부 그 다음에 리즈한테 3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루니가 이 팀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레전드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라는 법은 없고 루니가 미국에서 감독할 때도 보면 클린스만 감독님이랑 좀 비슷해요.
동기부여형 감독이다. 그리고 나서 토니 모브레이 감독이 현재 버밍엄의 감독으로 가시게 됐어요. 이 감독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스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히버니언이라는 팀에 갔고 스코틀랜드죠. 웨스트브롬에서 감독을 했고 셀틱에서 감독을 하고 미들스보로, 코벤트리, 블랙번, 썬덜랜드, 버밍엄. 그래서 약간 스코틀랜드 리그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딱 챔피언십 전문가예요. 이 감독님이 한국인과의 좀 인연이 있습니다. 셀틱 시절 기속용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다. 그리고 웨스트브롬 시절 김두현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버밍엄에 갔을 때 백승호 선수를 데려간 걸 보면 아, 이 감독님이 확실히 한국 미드필더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를 잘 데려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잘 쓸 것 같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승호 선수랑 바르셀로나에 나가 있었고 지로나에서도 뛰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가 돼요. 이게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봐오고 TV에서 많이 봤던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응원이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면제까지 현재 받은 백승호,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월드컵까지 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 뭔가 국뽕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의 경기를 챙겨보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적설도 많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전북을 떠나서 다른 K리그 구단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도 많았는데 나는 돈보다 꿈이다 라고 하면서 클린스만 감독님은 해파를 뽑는다. 나 버밍엄 간다 하면서 버밍엄 이적 너무나도 멋있는 이적이지 않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백승호 선수의 2023 시즌 스탯이거든요. 27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77분을 평균적으로 뛰었고 3골 1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샷스퍼 게임을 보면 경기당 슈팅을 뭐 중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씩은 가져가는 선수이고 터치스퍼 게임 보면은 64%를 만지면서 패싱 성공률 84%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경기당 킥패스 1.6개가 가능하고 인터셉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하나까지 거의 가능하다. 그리고 태클이라든가 드리블도 1.6과 1.0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좋은 것 중 하나는 듀얼스 원 퍼 게임 4.4예요. 이 공중볼 경합이 됐든 땅볼 경합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백승호 선수가 확실히 과감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죠. 왜? 해외에서 원래 뛰다 왔으니까. 근데 포지션 로스퍼 게임은 13.6입니다.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버밍엄 시티 가게 된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버밍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챔피언십이라고 하면은 이 챔피언십은 여러분들 죽음의 무대입니다. 어느 리그보다 거칠고요. 어느 리그보다 빠르고요. 어느 리그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여기에 가면 공도 많이 뺏길 거고 공도 많이 뺏을 거고 진짜 전사가 되는 백승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승호 who has capped 15 times for South Korea. 대한민국 대표로서 15경기를 뛴 백승호를 영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 and a half year contract. 그래서 2년 반 계약을 쓰게 됐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반이게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 가니까 올해 반년이랑 앞으로 2년을 더 보장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죠. 버밍엄 챔피언십 라이브 썬덜랜드 have also been touted as an interest party of a central midfielder. 모브레이 감독이 확실히 썬덜랜드에 있을 때도 백승호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었다. 이거를 또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백승호 선수에게 관심이 많았던 감독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감독 아래에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건 선수들에게 복이거든요. 이게 왜 복이냐면 선수라는 건 여러분들 새로운 무대에 적응을 하고요. 새로운 무대에 가서 경기를 뛰면 어떻게 됩니까? 못할 수도 있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구단 픽이냐 감독 픽이냐에서 갈리는 게 구단 픽이면 두세 경기 못 뛰면 이 선수를 안 써요. 근데 감독 픽이면 이 선수를 데려온 명확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반년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이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시간, 이 선수가 앞으로 나중에 1년 뒤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픽은 진짜 좋은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최근 모브레이 감독이 가고 나서 성적이거든요. 스토크시티랑 했을 때 라인업입니다. 1무 1패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라인업을 보시면 현재 여기 순직치 선수, 제임스 선수, 바쿠냐 선수가 있고 여기에 일본 선수, 미오시 선수, 베이키 선수, 순직 선수가 있어요.
이 34번 선수가 우리가 보면은 거의 붙박이 주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제임스 선수도 거의 붙박이 주전이다. 루닝 때도 게임을 뛰었어요. 그 요 두 선수와 경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요 7번 선수가 뛰고 있는 바쿠냐가 뛰고 있는 요 자리인데 제 생각에는 제임스 선수 요 자리 빡투박 자리를 아마 백승호 선수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택킹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백승호를 빡투박으로 쓰지 않을까. 문도구님이 백승호를 사용한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백승호 수비형 미드필더로 안 씁니다. 저는 백승호 지금 대표팀에서 황인범에게 쓰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대신에 백승호를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백승호 선수를 빡투박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빡투박으로 백승호를 쓰면 진짜 능력치가 있는 선수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백승호 선수의 전북현대에서 버밍엄으로 가게 된 이적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할 거고, 백승호는 잘 돼서 국대에서 보고 싶다. 빡투박에 대한 설명을 좀 알려드릴게요. 박용호 선수나 박진섭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떻게 보면 센터백과 미드필더들 사이에서 요 공간을 지배해주는 게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버풀에는 엔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스날에는 토마스 파티 이런 선수들을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빡투바이기라고 하면 어떤 선수가 되냐 했을 때 황인범 선수,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에 눕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명의 선수들을 빡투박이라고 합니다. 공격을 할 땐 공격대로 올라가 주고요. 박스에서 박스까지 뛴다라는 거예요. 이 활경 반동이 박스에서 박스까지 뛴다. 그래서 빡투박입니다. 그래서 공격에도 가담을 해주고 수비에도 가담을 해주고 이런 걸 빡투박이라고 하고, 요즘 시대에 공격형 미드필더 많이 사라졌죠.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면 현재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소니. 근데 옛날로 치면 이제 리켈메 같은 선수들. 리켈메, 외질, 슈나이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수비를 할 때도 위쪽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한다든가 요 위쪽 지역에서 수비를 많이 하지, 예를 들어 공격이 진행되고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내려오면 빡투박 선수들이 요렇게 내려와 주는 거죠. 요렇게 내려와 주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요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으로 비교해주면 메디슨, 벤탄쿠르, 비수마. 근데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얘도 원래 빡투박을 뛰어야 되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 뛰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호이베르, 그 다음에 빡투박으로 치면 사르, 벤탄쿠르, 그 다음에 공미로 치면 메디슨,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백승호 선수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는 빡투박이다. 근데 가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감독이 원하는 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전 선수 몇 명도 부상이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드필드에 몇 명 선수들도 임대로 온 거라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팀 성적도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주전으로 바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해서는 겨울에 이적되는 선수들은 다 주전이에요. 거의 여름에 이적하는 게 아니라 겨울은 진짜 팀에서 필요해서 시즌 중에 필요한 자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뽀로, 토트넘이 작년에 뽀로 데려온 거랑 똑같고 지금 토트넘 베르너랑 드라구신 내려오는 거랑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필요한 자리에 있는 선수를 사야 되는 선수만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챔피언십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템포는 프리미어리그보다 낮은데 여기도 상당히 빡세고, 지금 배준호 선수가 그래도 어린 나이에 넘어와서 잘 해주고 있고, 뭐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윤석영, 예전에 윤석영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활동했고, 김보경, 그리고 더 이전이라고 김두현. 하면 김두현, 설기현 이런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습니다.